상황입니다. 골문을 김다솔 골키퍼, 백포라인에 홍철과 민상기, 구재령과 구대영, 그리고 중원을 조성진과 박형진이 지키고 그 윗선에 염기훈과 김종우, 전세진입니다. 오늘도 원톱엔 대안이 출격합니다. 오늘 성남의 베스트 11, 김동준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안영기와 임채민, 연재훈의 3백입니다. 중원에 주현우와 김정현, 김민혁과 최호백, 그리고 3명의 공격수는 에델과 공민현, 그리고 이재원입니다. 염기훈의 코너킥으로 공격 계속 이어나갑니다. 손의 공격, 염기훈 두 팔 들고 왼발 코너킥 휘어갑니다. 뒤쪽이 흘렀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아, 이 슈팅은 옆구멍을 때리고 말았네요. 조성진입니다. 약속된 플레이, 염기훈이 두 손을 들고 코너킥 대안이 빗맞은 볼. 아, 마지막 슈팅을 갔는데 골문 옆에 맞았네요. 수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김종우. 김종우와 이어받고 대안 쪽으로 뒤쪽에 흐르고 전세진. 전 여전히 살아있죠. 전세진! 걸려 넘어졌고 자, 지금은 찍었어요. 페널티킥! 대안과 주고받는 패스, 뒷공간으로 빠르게 파고 들어갔던 전세진의 스피드가 살아있었고 이 스피드가 PK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지금 두 명, 세 명 사이로 여기서 빠져들어가면서 네. 오른 빠진 이후에 염기훈 조금씩 달려가면서 그대로 왼발 슈팅! 골! 염기훈의 왼발! 자, 이렇게 1대0으로 먼저 앞서나가는 수원 삼성입니다. 방향을 완벽하게 틀어냈죠. 그리고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거의 뭐 파렌카 킥 비슷하게 지금 염기훈이 킥을 때렸어요. 기훈이 이제 타이밍 싸움에서 이동준을 네. 완전히 이겨내면서 선취골을 만들어냈네요. 또 하프라인 건너와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때립니다. 두 명이 뒤 엉켰고 원바운드 되면서 페널티킥! 아장아장 달려가면서 오른발 슈팅! 반대쪽으로 꺾어주는 게 굴절되면서 염기훈에게 떨어지는군요. 타가트 쪽으로 타가트. 잘 봤어요.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타가트! 그리고 일단 김동준이 걷어냈고 2차 슈팅까지. 볼 없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타가트가 네. 동료가 볼을 가지면 본인이 이제 공간 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여기서도 잘 받아놓고 대가선 슈팅까지 잘했는데 김동준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공격에 좀 더 활기를 띠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좋아요. 절 왼쪽에 염기훈 중앙으로 꺾어줍니다. 자, 먼 거리 전세진 그대로 오른발로 슈팅. 전세진이 한번 때려봅니다. 홍철의 코너킥 왼발로 갑니다. 머리까지 연결. 이번에는 상당히 좀 거리가 좀 있었죠. 거리가 좀 있는데 그래도 타가트를 이용한 좀 약속된 장면에서 네. 타가트의 또 헤딩 슈팅 장면이 나왔네요. 투표 들어갑니다. 짧게 밀어주고 돌아오는 공 서범이 잡고 아크정현 조성준! 조성준! 하지만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김정현이 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쓰러지는군요. 주심이 그대로 히스를 불었습니다. 후반전 45분 경기 마무리. 마지막 극장골이 터졌던 성남이 오늘 경기 2대1로 승리를 가져